이런 거니? 문맨 선생님 말투를 보니 내가 무슨 강제 수용소 소장이라는 모양이지? 지성씨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다는 오해를 받... 하지만 악마의 캐스도 바르지 않고 어떻게 바라는 거야? 요새 애들은 입술 얼굴 립스틱을 처바르진 않고 학교에 못 간다니? 그럼! 칠리 빼놓고는 다 바르는걸? 일주일에 50달러 너 50달러야 뭐? 당신 꼴을 보고 있으면 일주일에 50달러는 돈도 아니야. 불효봉사라 마찬가지야. 딸려가는 머리가 반쪽밖에 안 나와 실썩실썩하고. 또 한 년은 사흘이 아니라 절반은 화학실험용 유리가 형국이고. 썼어. 진 시간에 크리스 번즈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도 믿어지지가 않았어. 8째 시간에 근무시설을 뚫었더니 국내 선생이 그러잖아. 얘 틸리? 너 가슴이 얼마나 틸리? 얼마나 신나니? 어머!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야! 내 걱정은 할 거 없어. 내가 어디 무대 올라가니? 내가 정말 너라면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머리는 안 하고 갈 거다. 엄마가 해주시는 거야. 내가 싫은 건 말이지. 네가 1등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반대로 연설을 요구하지 못할 거야. 너희 학교라면 난 맨 첫날 지문이 나니까. 어련하시겠어요. 넌 빨리 화분을 찾아라. 이제 가기 싫어졌어요. 당장 꺼져! 엄마가 안 가면! 틸리가 나 때문이라고 막을 수도 피터도 다시 뺏어갈 텐데요? 엄마 어딨어요? 틸리가 1등 했어요! 예, 빨리요 빨리! 아, 틸리가 1등 하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엄마! 빨리빨리 오라니까 뭐해요? 언니가 시작해요. 엄마 언니 좀 힘들어. 언니 그러지 마. 언니